영유와 직녀가 만난다 해가지고 콘텐츠를 준비한 거거든요. 아내분이랑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간단하게 좀. 와이프가 사진 야구장에 시골 한번 하러 온 적 있었어. 시골 하게 돼서 알긴 됐었는데 뭐 개인적으로 연락은 하지 않고 있었고, 그러다가 그 배성지 아나운서 그분이 이렇게 어떻게 중간다리 역할을 해줘서 이제 다시 만날 수 있었지. 아내 분과 이렇게 만남을 이어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말도 마. 돈 많이 썼지. 나는 부산에 있고 이제 와이프는 이제 방송일 때문에 이제 서울에 있으니까, 나는 월요일 쉬는 날이니까 월요일 아침 비행기 타고 김포로 가. 김포 가서 와이프도 이제 아침 모닝와이드 방송 끝나면은 뭐 조조 영화를 봐. 그 다음 같이 밥을 먹고 역시 거기 쇼핑몰에서 놀다가 난 또 비행기 타고 내려오고. 자기야 돈 많이 썼다.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만났을 때부터 아,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확 들더라고. 뭔가 좀 그게 있었어. 그래서 내가 좀 많이 좋아하고 내가 많이 따라갔지. 예. 와이프는 처음에 결혼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이제 나는 이제 결혼을 해야 된다, 운동선수고 이제 결혼이 필요하다 계속 이제 설득을 해서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됐지. 네, 결혼 안 한 선수들한테 결혼을 좀 많이 추천하시나요? 그럼 난 결혼하고 또 자기 이 주니어까지 생기면은 너무 행복하지. 그래서 많은 친구들한테 이야기는 해줘. 그럼 이제 아내분에게 혹시 간단한 영상 편지 달라고요? 삶이 영상 편지야. 나는 사랑해. 와이프는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오키나와에서 만났죠. 안 나가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됐다가. 저는 오키나와면 훈련까지 네, 저는 훈련이고 와이프는 여행으로 넘어왔다가. 혹시 그러면 오키나와 식사하시던가? 그 성환이 형 친한 동생 놀러 왔다고 밥은 사주라 해가지고 그렇게 돼서 이제 같이 데리고 나간 거죠. 그때 같이 룸메이트였거든요. 룸메이트도 원래 성환이 형 제가 룸메이트 아니었는데, 원래 같이 또 룸메이트 하는 사람이 영수 형이었는데 영수 형이 다른 팀 가게 돼서 이제 후배랑 방 쓸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차우찬이 이제 그 성환이랑 방 썼는데 갑자기 우찬이가 자기 후배랑 쓸 거라고 해가지고, 또 성환이 형이 또 내 아니면 우찬이 쓴다고 했는데 우찬이까지 안 쓴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룸메이트 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차우찬 선수 덕분에 지금. 네, 근데 그게 사실 그때는 힘들었어요. 아, 그때 우찬이한테 너무 미워가지고. 아, 그것 때문에 한 2년, 3년 동안 아마 말 안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다행히 이제 대우가 또 넘어와서 대우가 또 중재자 역할을 해가지고 또 다시 이야기하게 됐죠. 제 입장이었으면 저는 그렇게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자기 편하게 쪼겠다고 나를 밀어넣어가지고. 그럼 이제 아내분과 이제 연애하기 위해서 이제 좀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아, 뭐 딱 노력 안 했어요. 근데 그 느낌이 있었어요, 그냥. 막 얘 만나면 막 결혼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래서 좀 피했어요. 결혼할 말 없었거든요. 그냥 이제 부모님 모시면서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근데 상황이 계속 이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근데 인터뷰 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중을 좋아하는 건 어차피 정해진 대로 안 된다. 네. 네, 그런 거랑 같은. 맞아요. 그래서 그때 그 친구가 제 번호 받아갔거든요. 그리고 한 6개월 동안 연락 안 하다가 서울에서 갑자기 이제 우연히 연락됐는데, 그러다가 만나기로 했는데 이제 같이 나온 거죠. 연락처 주고받고 또 이야기 나누다가 서로 이게 호감이 있어가지고 만나게 됐었죠. 6개월 뒤에 같이 나왔네. 친구분 연락처 받아가지고. 네. 같이 왜 나왔는지 혹시 모르겠어요? 저한테 관심이 있었다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말을 너무 안 해서 관심 없는 줄 알고 그냥 있었는데, 먼저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그쪽 와이프가.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는 또 연애 스타일을 좀 밀당하고 이랬던데, 뭐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자기 먼저 표현하길래 아, 또 저런 애도 있구나. 저 결혼할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만나고 있었죠. 그러면 지금 계속 결혼할 마음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네. 결혼을 막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그것도 좀 길어요. 같이 이제 여행 가다가 프랑스에 있었는데 그 영국 세무시타지 갔다 오자고 했거든요, 당일치기로. 그 한 번 놓치면 못 돌아오는 거였거든요. 기차나 버스나 그 여정이 너무 힘들었는데, 그 딱 절벽 앞에 섰는데 그때 딱 와이프 봤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릴레 같았으면 싸우거나 이래서 가는 도중에 돈은 돈대로 날리고
마음 상하고 가지도 못하고 막 이랬었던데 뭐 이래나 저래나 끝까지 같이 왔잖아요 그 장소에. 아, 그때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아 얘랑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 자리 그냥 프로포즈 하고 싶었거든요. 꽃이라도 있으면 진짜 꽃반지 만들어서 뭔가 프로포즈 할까 하는 생각했는데 아무도 없어가지고 다음 여행으로 오면 아 여기서 아 프로포즈를 해야겠다 아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근데 와이프는 그때 또 반대로 그 장소가 최악의 장소라 했었어요. 아 여기서 했어요. 라팡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아내분에게 간단한 영상 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고맙고 계속 잘 지내자. 사랑한다고 한마디만 해주시나요? 사랑한다. She actually she played volleyball at South Carolina, which is where I played baseball, and just through the athletic program, we met through mutual friends through athletics. She puts up with me every day, so it's pretty impressive on her part. Just, it's incredible that you've packed up and traveled the world with me, and you're always there for my support, and you're pushing me, and it's awesome, and I love you. 와이프분을 어떻게 만나게 됐나요? 제가 군 생활 할 때였는데 원래 기존에 쓰던 핸드폰이 이제 망가지는 바람에 이 선임이랑 같이 창원에 핸드폰을 바꾸러 갔는데 거기에서 일하고 있던 직원이 와이프였고 와이프가 저한테 핸드폰 다 바꾸고 명함을 주길래 그린라이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업무용 핸드폰 번호여서 다 주는 거였더라고요. 전 그것도 모르고 제가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가지고 만나게 됐습니다. 군인 신분이면 불리하잖아요. 저는 근데 상근이어서 매일매일 출퇴근하고 주말에는 또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는 좀 편하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아내분과 이제 만나기 위해서 이런 것까지 한 것 같다. 노력을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있던 곳이랑 와이프 집이랑 대략 1시간 정도 버스 타고 왕복 한 2시간 정도 되는 거리였는데 그때는 또 불타고 있던 시절이라 매일매일 버스를 타고 왕복했습니다. 이제 또 송현수 되게 일찍 결혼하셨잖아요. 네. 결혼을 좀 결심하게 된 이유가 무엇보다 와이프가 일단 저를 항상 믿고 지지를 해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되게 안정감이 들더라고요. 결혼을 하게 된다면 꼭 이 사람이랑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일찍부터 가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항상 뭐 원정을 떠나거나 이렇게 홈 경기를 할 때도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은데 항상 잘 기다려주고 항상 응원해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더 이제 돈을 많이 버는 멋진 선수가 되어서 또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봅니다. 사랑해. I was doing community service when I was in AAA. I like to go around and go to elementary schools or like kids' hospitals and stuff like that, just kind of give back to the community. And I ended up going to an elementary school to read to a class, and Ashley was the teacher. And I saw her, I obviously thought she was beautiful. I asked her to dinner, and she fortunately said yes, and then the rest is history. I mean, just from the moment we met, she was such a sweetheart, and her personality, the heart I can tell that she had was just so huge, and she was so kind. And just over the time, I fell in love with her, and luckily she loved me back, and I knew that she was the one that I wanted to spend the rest of my life with, and I didn't want to wait anymore. So after a year, I asked her to marry me, and she said, yeah, so getting married. Well, she's my best friend, and she's a person that I want to spend all of my time with. So when you get married, she has nowhere to go. So now her and I get to spend the rest of our lives together. So I get to spend the rest of my life with my best friend. So you can't really ask for more than that. Well, today's actually your birthday, babe. So happy birthday. I'm sorry I'm not home right now, but hopefully we'll have a quick game, quick victory, and I can get back and we can have some time together. But I love you with all my heart. You're my entire world. You and the kids mean everything to me, and I love you.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만났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되는데요. 어릴 때, 저 두산에 있을 때. 나는 알고 있으니까 사실대로 얘기해. 두산에 있을 때, 그 건우 형이랑 수빈이 형이랑 저랑 이렇게 셋이 이제 밥 먹는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건우 형이 그 자리에 이제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저를.
권영 선배 만났습니다. 아내분과 이제 계속 만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혹시? 매번 시합 끝나고 만났죠. 저 제가 잠실에 있었으니까. 네. 매일 만났어요. 매일 연애할 때.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보자마자는 아니고 만나면 만날수록 이 사람이면 된다. 이 사람이면 될 것 같다. 그랬어요. 혹시 마지막 혹시 아내의 영상 편지 가능하실까요? 다 듣고 있는데. 아 지금 혼자 이제 아기 셋 강제해서 보고 있는데 되게 미안한 마음이 크고 항상 고맙고 사랑합니다.